그룹은 사업 보국의 창업 이념과 신용과 의리의 하나 정신을 기반으로 창업 이래 꾸준히 지역사회의 나눔을 실천해 왔는데요. 2015년 사회공헌 활동을 평가하고 시상하는 한화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이 어제 오전 열렸습니다. 김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도 한화 사회공헌 대상 시상식에는 그룹 커뮤니케이션 팀장 최선목 부사장을 비롯한 수상 임직원, 각사 사회공헌 담당자,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15년 한 해 동안 가장 모범적이고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주 한화 방산부문 본사와 한화생명이 영예의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최우수상은 한화 호텔앤드리조트 본사가, 우수상은 주한화 방산부문 여수사업장과 주한화 화약부문 본사가 수상했습니다. 이어 우수 자원봉사자상과 사회공헌 담당자들에게 올해의 사회공헌 인상이 수여됐으며, 자원봉사, 프로그램, 기업 PR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사업장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HBC 뉴스 김나영입니다.